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저는 억울해요. 너지? What a man. I'm not imposter, you know. 너 진짜 억울. 아니라고요. 세상에. 내 이름은 어몽어떠. 화성행 우주선을 고장낸 임포스터를 피해 오늘도 미션을 해결하는 중이다. 몸무게도 나오는 거야? 아니, 무슨 놈의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오빠 쓰레기야. 정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아무거나 연결해보자. 아이씨 깜짝이야. 다시 한번.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 이렇게 어두워. 이건 의자? 놀리러! 손전등! 손전등을 못 찾으면 저는 임포스터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어두워. 누구세요? 1초 트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임포스터 아니에요?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고. 진짜 임포스터 아니죠? 네,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라 코난의 생존 스쿨 운영자인 우승엽입니다. 명탐정 코난이요? 미래소년 코난의. 재미없으니까 죽어라. 율초트님 평소 정전 대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고, 제가 오늘 정전 대처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전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대처를 잘했겠죠. 맞아요. 정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우리 앉아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정전이 나면은 우리 우주선만 정전인지 아니면 옆에 우주선도 정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레쉬를 꺼내갖고 프레쉬 악플 비춰서. 잠깐 당신 프레쉬를 왜 갖고 있어? 임포스터 아니야? 아 임포스터 아니고 임포스터 사양시에서 재밌으면 넘어가도록 하지. 임 다음에는 애드립을 잘 못 받아서.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로틴 바나 통조림 같은 것들을 꺼내고 정전 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주머니 안 들어가네. 다음에 3X 라디오를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자연재난 정전일 경우에는 라디오나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컴퓨터를 못 키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보조 배터리를 끼우면 되죠.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옆에 가서 사면 돼요.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러면은 정전 시에 또 대비하면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불 꺼지면 어둡기 때문에 양초를 킬 수가 있는데 이게 쓰러져서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양초 대신 이 조그만 티라이트가 있거든요. 티라이트? 네. 정전이 되면은 이 수돗물도 끊길 수가 있거든요. 빨리 화장실 가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변기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변기도 안 내려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 먹으면 돼요. 그건 조금 힘든데. 그렇죠. 선생님, 먹는 얘기에서 생각난 건데 제가 저번 주에 케토톱사우루스를 사냥했어요. 제가 황도랑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해드릴게요. 먹으려고요? 잠시만. 일단 앉아봐. 왜? 일단 정전이 되면은 냉동실에 있는 음식물들이 녹아서 세균 번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정전이 나면 냉동실이 꺼지니까 거기 안에 음식물들이 녹구나. 그렇죠. 근데 너무 배고프면 어떡해. 난 진짜 당장 먹어야 돼.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급한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뭔데요? 자, 먼저 이 가전제품들의 이 플러그를 한꺼번에 꽂으면 안 되고 하나씩 꽂으면서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꽂아야 돼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살짝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불안전하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램프라든가 작은 것부터 한 개씩 꽂아갖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해야 될 게 차단기로 가갖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 계단밖에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헛소리하지 말고 자 빨리 오세요. 저 93kg라 계단 타면 조금 힘들어. 구독, 좋아요. 좋아, 이리 와봐요. 아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선생님 2층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비상이야 지금, 비상식이야. 우리 비상식량인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먹었으니까 자 기운을 내고 자 집중. 자 우리가 정전이 되면은 해야 될 게 풀세트를 빼고 그 스위치를 내리고 두꺼비 집이나 콜센터 한번 와갖고. 선생님 근데 왜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꺼비가 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누가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어머님 얘기를. 이 안에 이 퓨즈 이상한 물을.
이거 뭐야? 어 그게 뭐죠? 아니 동생 이거 있었으면 나 아까 감전 연기 안 했지. 아 이빨이 못 낀 것 같아요. 아 그래? 기다려 웃겨 웃겨 지금? 자 뚜껑을 열고 이 차단기 안에 있는 휴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기공사 업체에 연락을 해갖고 수리를 만약 이제 문제가 없다 하면은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는 123번에 연락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전국 인원 안내 콜센터 110번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는 뭐 네. 123번 110번 이런 게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폰 이 어플로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한전도 앱이 있어요? 네. 오 세상에. 음식 외에 이런 것들 하나씩 더 깔아두면 좋은 거예요. 어 됐다. 어 불 들어온다. 오. 연기하셔야 돼요. 어 불 들어온다. 어, 어, 불 보이죠 바로, 선생님? 예, 해결이 됐잖아요. 너무 밝아 눈부셔. 어 불 들어온다. 그만. 자 이렇게 일상에서의 작은 대처법 알아두시면은 비상시 정전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일조트 씨 예? 잘 가세요. 어디를요? 야 나 진짜 화났다. 3초 생동안 나와. 3, 2, 1. 저는 임포스터가 아닌데,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라 아저씨! 임포스터 아니라면서요! 적에게 당했습니다. 야 일로 와봐. 29 먹고 지금 총 맞는 연기하고 공책 받아야겠니? 아 여기 다친 판이지. 4만은 꼭 5만 회가 넘어서 책상에서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 붕대 웃겨요? 유서가 아닌 오늘의 생존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전 상황을 대비한 법을 배웠다. 난 지금 총에 맞았다. 임포스터 아니라고 했는데 여우 같은 놈. 네, 저 임포스터가 아니라 남자 여우가 더 무서운 법. 언제 어디서 정전이 될 줄 모르니 미리 잘 대비해놔야겠다. 오늘의 생존. 끝. 가져가라 이제. 일조트와 함께 알아보는 정전 사고 대처법. 첫 번째, 정전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불시 정전에 대비하여 가정 내 손전 등을 준비하시고 라디오, 방송, 인터넷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전기기기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 동시 사용을 자제하여 정전과 화재를 예방하세요. 세 번째, 불시 정전이 일어나면 침착하게 주변을 먼저 살피세요.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끈 뒤 누전 차단기 혹은 개폐기 퓨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퓨즈가 끊어져 있다면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세요. 네 번째, 정전이 복구되었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플러그를 꽂으세요. 불안전하게 전기가 들어와 전자제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정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